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요리를 연구하고 요새 권장하는 요리사 이정수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즐겨 먹던 우리 먹거리 중에서 지금 냉장고에 저장해두고 사계절 내내 먹는 우리만의 음식들이 있죠. 김치, 뭐 두부, 해조류, 장류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은 좀더 소화 흡수가 잘 되게 과학적인 조리법으로 요리하고 밑손질 상태에서 각각 저장 용기를 지정해서 빠르게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저장하는 방법과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계절 내내 먹는 우리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김구이와 김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래김, 육수, 건고추 다짐, 양파즙, 마늘즙, 생강즙, 올리고당, 레몬즙, 통깨, 들기름, 포도씨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육수를 내야 되는데요. 육수는 이렇게 다시 표고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대파, 건고추, 다시마, 그리고 멸치. 이렇게 향신료가 들어가서 이거를 전날 밤에 담가 두시면 더 맛있는 맛이 우러납니다. 찬물에 담가 놓으셨다가 아침에 한 소끔 끓이십니다.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으면 불을 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10분 후에 이 건지를 건져내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을 보시면요. 김구이를 먼저 해 놓고 나서 장아찌를 만들 건데요. 이렇게 김을 보시면 이게 재래김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른 일반 김보다 사이즈가 좀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구입하셔서 하셔야지 고소한 맛이 나고요. 그리고 건조가 돼 있어도 이김 자체에 곰팡이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살균을 하는 목적과 수분을 없애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번 굽겠습니다. 구우실 때는요, 이렇게 스텐펜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코팅된 팬은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나쁜 물질이 우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팬을 달군 다음에 약불로 줄인 다음, 그 다음에 김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이김 굽는 방법도 또 비법입니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굽고 다시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주신 다음에 다시 겹쳐서 위에 한 장을 더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위에서 이렇게 눌러줘야만 얘가 가지런히 이렇게 펴집니다. 눌러져서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도 하나 추가로 얹어주세요. 이렇게요. 계속 얹어주면서 뒤집어주면서 얹어주면서 다시 뒤집어주면서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얘들이 반듯하게 눌려서 구워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살균도 되면서 또 이물질도 떨어져 나가고 수분도 없애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 그런 과정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자꾸 겹쳐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또한번 뒤집어서 다시 살균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김 굽기를 50장씩 이렇게 해서 저장 용기에 항상 넣고 드시면 양념 간장 오늘 배우셔서 그것도 저장하시면 항상 즉석 장아찌 김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김이 구워졌으면요. 약간 한김 식히세요. 열을 식히신 다음에 등분을 하세요. 이렇게 등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크기로 등분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왜 기름을 칠하지 않은 맹김을 구우라고 하느냐 좀 의아하실 텐데요. 자, 기름을 묻혀서 소금 뿌려서 이렇게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김들은 유통 과정 중에서 산패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기름이 묻혀진 상태로 산패가 된걸 우리가 먹게 되면 아주 굉장히 해롭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맹김을 구우셔서 이런 저장 용기에 이렇게 50장씩 하셔가지고 큰 용기에 이렇게 넣어서 저장을 하세요.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요. 한달 돼도 그대로 그냥 눅눅하지 않고
바삭한 맛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자,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김을 먹을 만큼 꺼내셔서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간장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멸치 육수, 다시마 멸치 육수에 김 10장당 보통 50g이나 100g 정도 수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간장. 간장. 김이 10장이라 그러면 이게 작은 티스푼입니다. 스몰 티. 그래서 간장은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작은 티 하나만 넣으세요.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김이 부피가 크니까 간장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슴슴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장 꼭 1티 정도만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과 육수의 비율은 1대 5예요. 5배의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기호에 맞게 자, 생강즙 약간 넣어주시고요. 또 들기름. 네, 들기름이 지금 들어가고요. 네, 들기름 좀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즙. 즙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미림, 그러니까 청주, 그런 거를, 매실청, 이런 거를 마늘이나 생강에 부어서 이렇게 위에 뜬 물만 이렇게 살짝 떠서 맑은 물만 사용합니다. 이 건지가 들어가면 안 좋거든요. 지저분해서요. 그리고 이거는, 양파즙 갈아놓은 거니까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올리고당을 살짝 넣어주세요. 너무 단맛이 나면은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단맛을 적게 쓰시고요. 자,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부예요. 아주 간단하죠? 왜 그러냐면, 육수에서 이미 맛이 다 잡혀 있어요. 조미료, 천연 조미료를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맛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건고추만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장이나 5장 정도를 겹쳐 주세요. 이렇게 겹쳐 주시고 이렇게 작은 띠한 숟갈만 이렇게 적셔 주세요. 간단해요. 많이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이 축 처집니다. 축 처지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위에 깨를 얹어 주시고요. 이렇게 반복을 해 주세요. 겹쳐 올리시고 다시 한 숟갈 가운데에 이렇게 적셔 주시고 다시 깨는 충분히 얹어주세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거를 반복하셔서 한 10분, 5분 정도 후부터는 드시면 되겠습니다. 젓가락으로 가장자리 이렇게 들어서 한꺼번에 갖다 드시는 거죠. 한 장씩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상태로 냉장 저장하시고 일주일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꼬들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김 밑반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장 김구이와 즉석 무침을 해보았는데요. 자, 간장 조림은 육수를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요. 육수는 다시마, 멸치, 건고추, 대파 이런 것들을 넣고 6시간 전에 좀 담궈 놓으시면 더 좋으시고요. 그래서 우린 물을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낮은 불로, 약한 불로 줄이셔서 10분 끓이세요. 그 다음에 불을 끄시고 식혀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향신료, 생강즙, 마늘즙, 양파즙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넣으셔도 되고. 이런 즙을 좀 넣으시고요. 매실청도 약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 약간, 또 레몬즙 약간. 모든 걸로 조금씩만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간장과 육수는 5대1 비율로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깨는 여기 5장씩 이렇게 겹쳐서 육수를 얹으신 다음에 뿌리시는 겁니다. 여기 섞으셔도 되고 따로 뿌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 구이는 이렇게 포개포개해서
팬에서 구워주시고요. 등분, 8등분이나 뭐 9등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간장 작은 티한 티, 중간에 끼얹으시고 가장자리까지 닿지 않게끔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운데 끼얹으시고 깨 얹어주시고 해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구이와 김저장 하는 거 어떠셨어요? 이렇게 구이김을 늘 저장 용기에 저장하시고 애들 주먹밥도 즉석에서 해주시고요. 또 간식으로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최고 섬유질을 갖고 있는 음식입니다. 포만감도 다른 음식을 먹는 것보다 월등하고요. 그래서 칼로리도 제로고요. 영양 섬유질 최고인 간식도 또 된답니다. 김을 늘 저장하시고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이용해 보세요.